2017년 11월 고2 모의고사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1996년에요. 때의 정도의 시간의 접속사 as를 썼고요. 건축하는 사람들이, 즉 건설 노동자들이 clear the site니까요. 그 곳을 치웠다라는 게 다 밀어버렸다라는 거예요. 건물들을. In downtown Athens니까 아테네 시내를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다 밀어버렸을 때요. 뭐를 위해서요? 새로운 뮤지엄이죠. 현대미술관의 건설을 위해서 그 자리를 개관했을 때 여기까지 끝났죠. 건축업자들이요. Found traces, 흔적을 발견했어요. 무슨 흔적이냐면요. 커다란 구조의 흔적이고요. 뒤에서 자동차를 현대분사가 꾸미고 있죠. Bedrock이니까요. 안방 위에 놓여져 있었던, 자리 잡고 있던 커다란 구조물을 발견한 거죠. 즉 예전에 유적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. 그 위에 미술관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건물은요 차지하고 있었어요. 똑같은 지역을요. 2500년 전에요. 즉 미술관 지으려고 한 지역에 이미 유적지가 2500년 전에 있었다라는 거죠. 그리고 그때는요 2500년 전에 그 당시는 그 장소는 일부였어요. 일부 나무로 가려진, 여기서는 신전 정도로 의역할게요. 그리고 그 신전은 어디 있었냐면요. 원래 도시 성벽의 외곽에 있었어요. 그리고 그 도시 성벽은 어디에 자리, 도시 성벽 외곽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었냐면요. 일리소스라는 강의 뚝 쪽에, 강 부근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신전이었어요. 그곳에 유적지가 있었던 거예요. 발굴인데요. 그 유적지의 발굴은 밝혀내 준 거예요. 드러낸 겁니다. 짐네지움은 경기장이죠. 그래서 운동 경기장의 유적물을 발굴하게 된 거예요. 아, 운동하는 곳이었구나. 그 다음 볼게요. 그리고 아, 그래서 체육관, 레슬링 경기장, 그 다음에 의상실, 그리고 목욕탕까지도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. 사람들이 운동하고 거기서 씻고 다 하는 곳이었대요. 그 장소는요, had been place, 장소여 왔었대요. 발견한 유적지는 어떤 장소다? 운동 경기와 훈련을 위한 장소였고요. 그리고 그 장소는요, 또 어떤 장소였냐면요, 젊은 아테네 사람, 남성들이 훈련을 했었던 장소예요. 뭐 하기 위해서? 병사나 시민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했었던 장소래요. 즉, 육체적인 단련실이었다라는 거예요. 여기까지는요. 내 하지만을 넣어줌으로써 다른 목적의 건물이었다라는 것도, 기능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. 육체적 단련과 그 반대는 정신의 단련이었겠죠.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it was more than, 그것은 just a center이니까 그 유적지는 중심지 이상이었대요. 뭐를 위한 중심지? physical improvement가요? 신체적 증진, 즉 육체적 단련을 위한 중심지 이상이었으니까 정신단련 얘기 이제 나옵니다. 고고학자들은요 곧 깨달았어요. 백이하라는 사실을 깨달았죠. 그들이 발견을 했다라는 사실을요. 원오브 복수명사니까요 가장 중요한 장소들 중에 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. in all of western european intellectual culture니까요 서유럽 지적인 문화 안에서의, 즉 지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장소였고요. 다시 걸었죠. 즉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요, 언급되어지는 장소입니다. 얘는 PP예요. 어디에 언급되어지느냐?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철학자들에 의해서 언급되어지는 장소라는 거예요. 컬러 안 걸었으니까 부가 설명 또 들어갔죠. 그 장소라함이 바로 라이시움, 학교예요. 학교 오브 에리스토텔, 철학가죠. 그래서 아리스토텔리스의 학교였다라는 거니까 거기가 바로 뭐예요? 세계 최초의 대학교였던 거죠. 그래서 정신 함양의 장소까지 됐다라는 거예요. 육체 함양의 장소이자요. 그래서 이 글은 그냥 설명문이었어요. 그냥 세계 최초 대학교이자 육체 단련 장소인 학교를 발견했다. 라이시움을 발견했다. 그래서 얘는 일단은 어법 문제 짚고 나서 변형 문제 짚어드릴게요. 보시면 얘는 혹시라도 found did 되면은 안 되죠.
어휘상으로지만 자 발견한 거지 설립했던 게 아니에요. sitting은 자동사입니다. 그리고 얘 혹시라도 그냥 sit 같은 형태 나오면 안 돼요. 현재 분사로서만 이렇게 꾸며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얘는 능동태로서 썼기 때문에 수동태인 been이 들어가면 안 돼요. 뒤에 목적어 있습니다. This same spot이요. 그리고 얘는 관계 부사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치가 나오면 안 돼요. 관계 부사 혹은 부사절 when이에요. 그리고 얘도 수동태 되면 안 되겠죠? was uncovered 되면은 안 돼요. was tp 안 됩니다. 얘는 근데 딱히 어퍼먼트 낼 게 없어서 중간에 선생님이 끼워 넣은 것 뿐이고요. 빌러리 밖에 안 되고요. 그리고 이 부분이 괜찮았었죠? 관계부사는 상당히 많이 내요. 얘 오답으로는 일단 위치가 오답이 될 건데요. 여러분들 헷갈리시기에 in 위치는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더 어렵게는 이 인을 있잖아요. 맨 뒤로 갖다 붙일 거거든요. 그래서 위치만 봤다고 하더라도 뒤에 전치사 인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여기 접속사 되시죠? 얘 what이 되면은 안 되겠네요. 접속사 되시니까 what 되면은 안 되고요. 그리고 깨달은 시점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요. 얘는 had가 have가 되면은 안 돼요.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요. 잘 조금만 힘냅시다. 그리고 여기도 referred가 pp 됐죠? ing 되면은 안 돼요. 오케이. 어법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. 이제 글의 순서 한번 봐볼게요. 글의 순서는 건물을 발견했는데 그 건물의 처음 설명을 간단하게 아 여기는 체육관 정도 그 다음 씻을 수 있는 시설도 있다더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그 장소는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세부 설명이 들어가 있었어요. 그런데 추가적으로 발견한 건 육체 단련뿐만이 아니라 정신 함양하는 곳이기도 했다. 학교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거든요. 그래서 글의 순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빈칸이 여기 한 군데가 육체 함양보다는 정신 함양이 더 중요했던 부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physical improvement 부분이 있었죠. 여기요. physical improvement 그 이상의 곳이다. 한마디로 정신 함양하는 곳이다. 그걸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여기 부분 잘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얘 일치불일치 문제 될 수 있겠어요. 일치불일치. 왜냐면 설명문이기 때문에 내용 세부적으로 알아주셔야 되거든요. 그럼 일단은 이렇게